정말 그 어느 때보다 너무 경주행 티켓을 따고 싶었었는데, 이렇게 또 오늘 1세트는 패배했지만, 그 이후에 뭐 선수들과 뭐 스태프들이 수정 잘해주고 경기에 집중 잘해줘서 승승승을 하게 돼서 경주행 티켓을 따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. 저도 경주에 가가지고 큰 경기장에서 수많은 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그렇게 돼서 기쁩니다. 일단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번에 하나생명전을 3대 0으로 패배를 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격차가 났다 생각하지 않았고 우리가 좀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을 좀 보완한다면 완전 다른 경기력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이건 뭐 따로 말한 건 아니고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한 건데, 팀원들의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서로 간의 믿음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, 이번에 담원전 2세트를 좀 역전승하면서 그게 다시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그 기점으로 3연승 좀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뭐 생각보다 빨리 달성한 것 같기도 하고, 뭐그 기준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, 아무튼 이제 조금씩 그런 역사에 제 이름이 슬슬 올라갈 수 있다는 게뭐 감회도 새롭고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1500킬 너무 축하하고요. 근데 지금은 이제 1500킬 겨우 왔다 생각해요. 네, 앞으로 뭐 3000킬, 뭐 6000킬까지 지금처럼 멋지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나머지 이제 경주 가기 전까지는 이제 이전까지 뭐 운영이면 운영, 뭐 뱀픽이면 뱀픽 이런 거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정비해야 될것 같고요. 이전 경기들도 다시 정비해야 될것 같고. 이제 지면 정말 끝이기 때문에 정말 후회 없을 정도로 정말 준비하고 또 이제 그날 경기에 다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이번에는 저번 경기처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절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고 않습니다. 저는 중요한 거는 자신감과 기세라고 생각하고요. 이긴다는 마인드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은 하나생명전을 이기게 되면 롤드컵이 직행이어서 좀 시간을 되게 많이 벌어서 정말 그 이전이랑은 좀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일단은 너무나도 지금 하나생명전을 이기고 결승 무대를 스어서스어 결승 무대에 가고 싶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길어서도 맞고요. 지금 머리띠는 최근에 일상생활 할 때도 계속 차고 다니고 연습할 때도 차고 해가지고 좀 연습할 때 감각을 그대로 가져와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경기 때도 착용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1세트 때 아쉬웠던 점은 당연히 이제 패배했을 경우에 모든 부분이 아쉽지만 이제 좀 우리가 준비해야 했던 대로 좀 생각대로 좀안 나왔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기보다는 이제 준비해왔던 대로 생각한 대로 좀 이제 그림이라 해야 될지 안 나왔어가지고 그냥 이제 정말 많이 이제 선수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도 할수 있어서 그냥 이제 이 경기 좀 그런 생각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다전제이기 때문에 네. 뭐 인게임에서 나왔듯이 상대가 넥서스를 낄수 있는 각이 아님에도 좀 깊숙이 들어왔어가지고 좀 깔린 디테일이 위치가 좋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좀 폭탄 좀 던지면은 좋은 각 나오겠다 해서 텔 탔었고 상대를 이제 쫓아가면서 죽이다 보니까
바텀 웨이브도 좋아서 또 직스 카밀이기 때문에 끝낼 각도 충분히 나왔다고 판단해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제 우리 팀도 우리 팀이지만 지금 이제 LCK 프로 경기 보면 워낙 이제 상위권 픽으로 많이 나오는 픽이어서 당연히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냥 뭐 너무 경기로서 많이 보여져가지고 그냥 좋은 픽이라고 생각하고요. 근데 이제 또 어느 1티어 픽이 생겨나면은 그에 대한 해답들을 모든 팀이 찾듯이 뭐 상대할 만한 픽들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미드뿐만 아니라 뭐 다른 라인에서도 정말 별의별 픽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합에 따라서 좀 픽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네, 벤픽에서부터 좀 벤에서부터 조금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본대회 때 좀 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경주행 티켓을 너무 잡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잡게 해준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 해주고 싶고 또 뒤에서 정말 묵묵하게 지원해주는 프론트에게도 고맙다는 말 한번 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응원해주시는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도록 화이팅 하겠습니다.